와, 적용아 김동수님. 와, 어 목소리 회복됐어. 뭐야? 와, 적용아 김동수님. 어 목소리 회복됐어. 아, 3단계 3번 감사합니다. 어 누구시지? 지강 김동준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단계 3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영호야, 김태경이 지금 너 현역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동이 형도 똑같은 얘기했어. 현역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아 지나가는 팬이시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내가 현역 때에 비해서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아직 그래도 꽤 힘이 지면 화나. 스타에서는, 한정에서는 그런 것 같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준님,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전성기는 아니고 원래는 군대 가야 될 나이야. 현역이었으면 형들 다 25, 26에 다 군대 갔어. 나도 뭐 전성기 나이는 아니지. 내 전성기는 19살, 20살 때였지. 그때 제일 잘했잖아. 전성기는 아닌데, 아 승부욕이 세요. 그게 뭐 단점이나 장점인데, 뭐 승부욕이 좀 세긴 센데 뭐 어쩌겠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 승부욕 세게. 어? 얘도 진짠데? 여동생이가? 18개 고맙다. 여동생아 18개 고맙다. 아니 근데 내 천정 윤종이하고 정우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그 형들과 윤종이라 또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근데 나는 항상 할 때마다 이게 진짜 내 마인드를 뭐라고 설명해야지. 난 진짜 어렵게 생각해 대회를 진짜 여러분들. 와 우리 여동생아 또 74개 고맙다. 여동생아 74개 고맙다. 아 고은님 어서오세요. 와! 우리 여동생아, 아이고! 빨갱이 고맙다, 우리 여동생아! 아, 빨갱이 고맙다, 어, 뭐야, 나. 아, 개수를 계속 켜놓고 있었네. 와! 뭐야, 이거 개수 맞추시려고 하신 거, 설마? 와! 8만개! 우리 또 삼촌에게 도리아님! 와, 우리 여동생이가 또, 아, 8구이기에, 아, 도리아님 또, 37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8만개 또 채우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캠이라도 초대하시면 나는 여캠 없는데? 나 여캠 한 명도 모르는데? 민종이 연애하는 거에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각자 갈 길 가야지, 이제. 서핀이 한 개 감사합니다. 사실 얘기하면 제가 윤종이한테 보라를 진짜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할걸요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냉정하게 항상, 아 물론 스타를 해도 괜찮은데 걔한테 스타를 하지 말라고 아니라 너는 군대를 면제기 때문에 더 상황이 좋다, 뭐 길게 보면 보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종이한테. 아 우리 또 알파고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고양이요? 고양은 그냥 뭐 가끔 가요. 진짜 가끔. 알파고님 또 되게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갔다 왔지 윤중이 형 결혼식 때문에. 아니야 근데 걔가 선비예요 여러분들. 뭐 드립은 잘 날리고 이럴 줄 몰라도 걔 진짜 선비거든요. 제가 진짜 잘하는데 걔는 저보다 더 선비예요 진짜 생각하는 게. 그래서 걔는 보라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뭐 걔는 또 스타 하고 싶어해. 스타비지 좋아해. 스타 하고 싶어해. 아 우리 알파고님 3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고우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 너가 스타를 버려서는 또 안 된다고. 그냥 하면서 너는 보성형처럼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가 계속 보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아, 고은님 감사합니다. 아, 4개 감사합니다. 윤종이는 그냥 지르고 수습을 안 해. 아니, 만두라. 예? 아, 만두! 만두랑 합방 한번 해야 되는데, 진짜로. 아, 3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간다님. 아, 우리 알파고님이 또 90개 감사합니다. 알파고님. 어? 야, 안 되겠다, 이거. 죽음이 또 한번 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거? 흐름이 또 돌아왔나 본데? 1개 또 감사합니다. 벙커 지어 놓을게요, 여기. 벙커. 와, 우리 끝까지 간다님, 또 500개! 아이고, 끝까지 간다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님. 아, 끝까지 간다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님. 아니, 근데, 그, 고은님 왜 오늘 그냥 가셨어요? 쉬다 가신지. 쉬다 같이 하신지. 용이와 같이 오신 것도 몰랐어요, 저. 죽음이요? 아니, 근데 나 배그는 잘 해지면 켤게요. 주소 좀 몽이, 아니! 아니, 몽이가 바로 갔다 왔는데, 부모님 말씀이? 아, 알파고님 30개 감사합니다, 알파. 와, 초호마님 또 111개 우승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호마님. 아니, 갈비 먹었는데 갈비 드시러 오시지. 너무 빨리 가셨어. 아, 우리 강제 알파고님! 270개 또 감사합니다. 와! 초호마님 또 11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초호마님 또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부산 같이 오세요, 몽이랑? 같이 오시겠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1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못 가신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결승 끝나고, 그니까 뭐, 다는 못 가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 뭐 있고, 그냥 곧, 이모티콘님, 이용해 또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님, 아,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님, 아, 감사드립니다. 이모티콘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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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랑 같은 막 쓰라고요? 근데 그거 막 랜덤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뭐 누구랑 하든지가 상관없어요. 방은 코만 별로 안 몰아주면 저는 되게 좋아요. 너 왔었어 오늘? 어, 잠은 호텔 자지. 호텔 자는데 몰라, 너무 일찍 내려가서. 아, 모르겠다. 체력이 들려는지 진짜 이번에 몽이 코 많이 골아요. 괜찮아. 나 밤새면 되지. 아, 우리 제롬님. 제롬님 디테님도 167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롬님 디테님도 16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7개. 어, 아니, 뭐, 나 밤새면 돼. 나 밤 잘 타해. 원래. 코골면 밤새야죠, 원래. 밤새면 돼요. 다, 어, 알았어. 너도 같이 먹자. 제 동생. 다음에 먹자. 어, 다음에 먹자. 진짜 같이 먹자. 같이 먹어, 진짜로. 뭐야? 바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바오. 바깥에서 난리 피는데, 또. 흐들리는 거 보니까. 8강 아침에 한다고요? 에? 아, 끝까지 하느님 또. 2개? 끝까지 가시려고요? 끝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한 개 더 감사합니다. 와! 어, 눈이 많이, 많이 쌓이셨어, 진짜로. 와! 우리 끝까지 가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니. 와 오늘 진짜 근데 푸른 바드레스는 오늘 제일 많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써주시는 개수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왔나요? 천 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왔나니. 아 술 먹어야겠다. 결승 때 부스에서 입고 있던 옷 입는데 일부러 입었는데 결승 느낌 날라고? 아니 F킬라는 그 파리 그 새끼 잊을 수가 없는 게 파리 새끼가 게임하는데 1경기를 하는데 이 새끼가 모니터에 붙은 거예요. 모니터에 붙어가지고 게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짜증이 많이 났어요 1경기는 사실. 이제 파리 새끼를 죽여야겠다. F킬라를 달라 나한테. 그래서 F킬라를 뿌린 거예요. 아니 날 더운 거 떠나서 날 덥든 춥든 나는 그냥 반팔로 게임해야 돼 원래. 긴팔 불편해. 나는 왜 불편한 줄 알아? 나 진짜 이게 오버라고 할 수 있는 나 진짜 팔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저 이번에 연습 열심히 하면서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팔부터 아파요 진짜. 원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처음이야 팔부터 아팠어. 어? 이게 두 개? 한 개? 끝났나 본데? 와! 이거 동생이야.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 천사기 또 와 고맙다 우리 여동생아. 아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 어? 샤방님이 또 세 개? 두 개? 한 개?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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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했지? 파리. 아, 나 팔이 요새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는 나 긴팔을 못 입는 정도야 여러분들. 긴팔 입으면 여기 수술한 데 있잖아 여기 쓸리잖아. 이게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 나 그래서 긴팔을 그래서 안 입는 거야. 아프면 게임이 안 되니까. 나 진짜야 요새 아 게임 너무 열심히 했나봐 진짜. BJ들 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병원 가도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대. 내가 켈로로이드 피부래 피부 자체가. 그래서 이게 흉터도 많이 남고 어쩔 수 없대. 아니 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뭘 느끼냐면 나 일어나자마자 나 건강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아침에 내가 김치찌개를 할 줄 아는 게 김치찌개밖에 없어서 3일 연속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3일 연속을 먹고 홍삼 뭐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다 했지 이번에. 일찍 자고 일부러 경기 전날에 내가 경기 전날까지 롤을 많이 했거든요. 경기 전날부터는 팔 관리를 하고 롤도 절대 안 하고 딱 관리했지. 팔 너무 아프니까 진짜 너무 아파. 일어나자마자 팔부터 아파요 진짜. 그거 있죠. 우와 개운하다 이러는데 우와 아, 왜 이렇게 아리냐 이거예요. 나 딱 그거였어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긴 팔도 못 입고 막 그랬지. 오른팔에 흉터잖아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 있잖아. 진짜 있잖아. 근데 이게 내 피부가 켈라로이드라고 이런 피부가 있대. 어쩔 수 없대 이거. 경기엔 지장이 있지 있는데 그 딱 결승 때만큼은 진짜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냥 딱 집중해서 다른 거 잊으려고 하는 건 내 마인드 컨트롤은 항상 그래. 나는 세팅이 대회 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원하는데도 잘 안 맞아. 맨날 그런 거 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 그게 나는 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팔이 항상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걸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항상 나는 항상 멘탈 관리하는 거면 그런 것밖에 없어 보통. 아니 지스타는 우승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승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진짜로. 이게 또 틀려. 진짜 절실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실하지는 않아요. AS에 우승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근데 절실한 사람들하고는 또 틀려. 근데 우승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아니 근데 보성이 형 말로만 그러는 거고 보성이 형은 나 피해야지 여러분들. 보성이 형은 나랑만 하면 경기를 못 발휘하잖아. 나 피해야 돼 보성이 형은. 아 자기도 근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잖아. 아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약간 상성이 보성이 형하고 저하고는 진짜로. 그러니까 보성이 형이 저를 너무 인정하기 때문에 저를 진짜 게이머 중에서 제일 인정하거든요. 같은 테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상성이에요. 너무 인정하니까 나를 아예 그냥 괴물로 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괴물로 보이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나를 너무 인정하니까 진짜로. 너가 인정하는 요즘 게이머 누구? 난 다 인정해. 뭐 누구를 더 인정하고 그런 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보성이 형이 천재야. 내가 볼 때는. 나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형이 지금 마인드로 현역대 했잖아. 내가 볼 때는 결승은 무조건 갔어. 결승은 무조건 갔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실력이었어 진짜 현역 때. 여러분들 되게 높게 평가받았어 진짜 게이머들 사이에서. 아 연봉도 셌지만 되게 높게 평가받았어 진짜 여러분들. 근데 현역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 형이 지금은 과감한 빌드를 잘 쓰는데 현역 때는 어땠냐면 맨날 원백 더블 원픽 더블 그게 연보성이었어. 나는 오히려 꼬아서 쓰지 센더블을 하고 내 이미지가 오히려 원마우 더블 이미지인데 그게 보성이 형이었어 원래. 무조건 그것만 했어 보성이 형은. 나는 이길 빌드 팔바라 센더블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형이야말로 원마우 더블만 했거든 해녁 때. 내가 알아. 민철이 형은 잘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민철이 형은 내가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내가 처음부터 민철이 형 되게 인정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기 전에도 나는 스타 제일 마지막에 민철이 형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잖아 내가. 여러분들 알죠? 아 구독도 감사합니다 만기태손님. 내가 민철이 형 실력 올라오기 전에 난 되게 인정했잖아. 내가 현역 때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지금 이제 그게 빛을 발하는 건 원래 연습 때 이것보다 더 잘했어요 여러분들. 현역 때는 명은 민철이 형이 이것보다 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도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야. 연습 때는 정우 형하고 민철이 형하고 하면 민철이 형이 더 잘했어 예전부터. 근데 정우 형은 대회 때 나가면 그런 게 있어. 연습 때도 똑같아. 기세가 있잖아. 이게 좀 차이점인데 이게 되게 차이점인데 내가 느낀 거는 민철이 형이 나는 그래도 연습 때는 내가 많이 졌어도 대회 때는 나는 안진마였거든? 대회니까? 근데 이게 스타트 하면서 민철이 형도 마인드가 성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대회 때도 쉽지 않더라고. 이게 다 있더라. 나도 스타트 하면서 마인드가 되게 성숙해진 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다들 마인드가 되게 성숙해졌어. 순수 실력으로는 민철이 형이 거의 진짜 제일 잘하지 진짜로. 그냥 딱 실력만 봤을 때는 모두 종점 딱 봤을 때 진짜 잘하지.
원래는 홍구가 되게 잘했어. 홍구가 진짜 잘했는데 홍구가 잘해. 잘하는데 그 한창 그 전성기 때 그 느낌까지는 아니고 홍구도 진짜 잘했어. 원래는 진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홍구도 잘하고 뭐 정우 형 잘하고 제동이 형 잘하고 일장이 형 잘하고 다 잘해. 그냥 저거는 아니 태경이 형은 항상 잘하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태경이 형 만나서 난 진짜 태경이 형 진짜 결승처럼 빡세게 생각한다.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 나한테 연기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제 대회 때 태경이 형을 만나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누군가는 더 많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라이벌이라도 누군가는 더 많이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그럼 그게 나일 뿐이야. 누군가는 더 많이 이겨야 되는데 그게 나라고. 그냥 그 차이야. 또 대회 때 뭐 당장 뭐 어디서 뭐 레더에서 만나고 뭐 스포라면 또 질 수 있어. 그게 스타고 그런 거지. 빵어 립서비스는 진짜 알아줘야 돼. 아 진짜 립서비스 나 미치겠네. 나는 립서비스 안 해. 나는 진짜 돌직구야. 돌직구로 나는 약간 하는 스타일이라서 립서비스는 안 해. 내가 물론 인정하면 더 리스펙하는 건 있어. 그 사람 자체를. 근데 저 진짜 돌직구로 해요.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라고. 영원님 다음 시즌 맵은 태양 최악 맵이겠죠. 뭐 제가 부정으로 대회 꼭 나간다고 약속한 건 아니고요. 뭐 상황을 봐야죠.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스러운데 봐야지 상황을. 아 물론 근데 그런 부심은 있지 나도. 현역 때 가장 인정한 게이머? 뭐 제동이 형은 제일 인정했지. 그래도 진짜 제동이 형은 인정 많이 하고 근데 다 인정했어 진짜로. 잘하는 형들 보면 왜냐면 이게 또 틀려. 나는 KT의 에이스였고 뭐 각자 다른 팀의 에이스였잖아요. 이게 되게 틀려요. 또 그 에이스들을 보는 내 느낌에 또 막 그런 거 되게 틀려. 다 인정했어. 그래서 되게 인정했어요. 블리자드가 패치 한번 해야 돼. 유닛들도 좀 데려오고. 그냥 스타트 해 임마. 너는 가서 스타트 해. 유닛 추가되고. 스타트는 맨날 유닛 추가해 주니까 가서 스타트 해. 우리 아빠? 오늘 아버님도 오셨다는데 테란 사기 그것 때문에? 진짜 근데 나 이런 얘기는 아빠가 또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빠 내 방송 안 봐요. 아빠는 방송도 안 보고 아직 마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 아빠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태사기로 해서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도 몰라 우리 아빠는. 엄마가 맨날 옆에서 알려줘야 알아. 그리고 화낼 이유가 있냐? 우리 아빠는 결승 때 와가지고 내가 우승하는 거만 보는데? 너무 기쁘지? 아 요새 방송 좀 보신대요? 말로만 그러는 것 거예요. 우리 아빠도 바빠가지고 아빠 때문에 일본 여행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저 일본 여행 가거든요. 근데 11월 말에 갈 생각인데 아빠 되게 바빠. 바빠가지고 엄청 바빠요 아빠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나랑 아빠랑 어느 정도로 어색하냐면 아빠가 서울을 진짜 자주 와요. 일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오시는데 나한테 연락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밥 먹자고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흐르는 것 같아. 한 번도 아빠가 나는 서울 갔다 온 것도 어떻게 하냐면 아빠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아빠 서울 갔대. 어 이제 내려오고 있으실 거야 아빠? 이러면 어? 아 그래? 맨날 이래. 자식아 너가 먼저 해야지. 근데 너가 진짜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진짜. 아 이게 뭐 너무 막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야. 부모 자식 간에는 이거 알잖아.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이게 진짜 쉽지 않다니까 진짜로. 이게 어려워 진짜로. 나도 알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나도 누구한테는 네가 먼저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무뚝뚝뚝한 아버지라기엔 정준호 때 그 누구보다 화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썰이 있어. 아빠가 화를 내셨어. 엄청 화내셨어 진짜. 그때 MBC 게임 사장이 와서 사과했는데 아빠가 이따구로 진행해놓고 사과하면 다냐고 뭐 꺼지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MBC 게임 사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아빠가 그러고서 내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내가 사경기를 준비해야 되잖아. 어쨌든 심판이 이제 판결을 했고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도 기억나. 너무 웃겼어 그 상황이.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나 아빠가 나도 무서워했는데 아빠가 웃으면서 야 이거 다 연기인 거 알지? 이렇게 안 하면 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네 이거야. 그 상황에서 아빠는 근데 사무국 부장님이 듣고 아 그건 맞는 거 같다. 그건 맞지. 근데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거기서도 화를 못 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서 그냥 끝냈어. 그러고서 그냥 쿨하게 그냥. 아니 뭐 그건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그 이후로 잘 됐으니까. 어 판정승이 맞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뭐 그 이후로 잘 돼서 상관없어요. 그 이후로 진짜 계속 우승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회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진짜로. 저를 또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MBC 게임의 잘못이지. 그게 맞는 거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거는 그니까 네 생각은 그게 끝나고 갔으면 몰랐냐고. 내가 근데 네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너를 물 거 같냐 네 질문에. 나는 그런 애매모호하게만 대답할 뿐이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난 얘기할 생각이 추구도 없어. 뭐 제동이 형이 우승했고 잘 됐어. 어 제동이 형이 잘했으니까 우승한 거지. 우승하셨지. 근데 그건 맞아 진짜로. 둘 다 멘탈 나간 상황에서 사경기를 제동이 형이 진짜 잘 풀어나갔어 진짜로. 그니까 나도 멘탈이 나갔지만 제동이 형도 분명히 멘탈이 나갔는데 제동이 형이 나보다 멘탈이 더 세니까 사경기 때 자기 플레이를 진짜 잘했어 제동이 형이. 나는 진짜 멘탈이 그때는 진짜 내가 멘탈이 그냥 비유가 안 될 정도로 나보다 더 큰 선수였어 이동이라는 선수는. 그 정전 때 이지영 감독도 선수단 이끌고 철수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철수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 아빠가 근데 철수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내가 알기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거야. 나는 어떤 상황이냐 나는 그냥 어버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고 나는 그냥 40
그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춰졌을 거야. 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냥 무슨 판결이 내려지든 그냥 나는 그냥 짜증났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 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막 그 뒤로 그게 다 연관되는 거야 여러분들. 티빙 때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냐면,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정을 받았고, 근데 왜 티빙 때는 또 이렇게 나오냐, 니들은 나한테 뭐 앙금 있냐, 이거였던 거야. 진짜 만만하냐 우리가,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난리를 피고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 티빙 때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재경기를 했잖아. 내가 나는 진짜 영환이 형한테 뭐 없었어. 아예 없었고. 그냥 그 심판분하고 했는데, 그 심판분이 나중에 그 해외 스타트 때 해외 대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심판하고 있어, 해외 대회에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솔직히 근데 진짜 미안했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대.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행동한 거 진짜 너무 죄송하고 하면서 서로 다 풀었어요. 뭐 잘 됐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아, 근데 그거는, 그게 내가 뭐에서 열받았냐면, 나는 근데 제 경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심판이기 때문에 판정을 내렸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나한테 내 입은 닫아. 그러니까 말투가 뭐였냐면, 이영호 선수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어. 정확히 이 뒤에 있는 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이대로 판정에 따라주세요라고 했어. 정확히 날짜 기억해. 근데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그, 아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계속 입을 닫으라는 식으로 얘기해. 진짜 열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진짜 나와가지고 그냥 막 엄청 안 좋게 막 계속 대화를 하다가, 우리 코치 형이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뭐 게임에 대해서 알아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퇴장당했거든. 유난히 형이 퇴장당했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욕해가지고 기대를 다 했는데 그렇게 욕했거든. 왜 퇴장당했어? 퇴장당했고 니가 뭘 책임져 건데, 니꺼께 뭘 책임져, 이렇게 얘기했어. 정확히 니가 뭘 책임지는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고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 이지훈 감독님 열받아서 이지훈 감독님 바로 찾아왔어. 근데 그 상황만 대봐야 알아. 우리 상황에서는 진짜, 아니 뭐 그냥 그런 상황이고, 그냥 뭐, 아니 그냥 유난히 막 그랬지. 아니 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유난히 형이 얘기했던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당시 상황은 유난히 형이, 왜냐면 내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유난히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뭐 하지마 심판한테, 너는 선수니까 넌 조용히 있어 라고 하고, 유난히 형이 자기가 이제 내 전담 코치니까 욕한 거야. 하고 싸운 거야. 퇴장하니까 유난히 형 퇴장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나가던데? 아무렇지 않게? 아니 근데 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막 캐스파하고 막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게 좀 많았어. 이게 뭐 얘기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서로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와 흥분해 이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욕한 쪽이 물론 심한 거지. 근데 서로 쌓인 거야 그냥. 아 팬가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책임진 건 없잖아 그 심판분이. 그냥 그러고서 그냥 끝난 거지.
아니, 맞잖아. 책임진 건 없어. 책임진 건 없고 그냥 근데 그 뒤로 나도 어쨌든 잘 됐으니까 좋게 얘기하고 좋게 풀 수 있는 거야. 어, 맞아. 아, 뭐 이제 뒷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여러분들. 아, 우리 카디널스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카디널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한다고. 아니, 그니까, 뭐, 이제는 웃으면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잖아. 너무 막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지난 거니까. 다, 이게 진짜 한참 지난 거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데. 큰 몽키님, 생각 감사합니다. 아, 예, 멘탈 갑신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니, 뭐, 고정키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야. 고정키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 상황은 맞는데 쌓인 거라고. 그냥 서로 막 KT대 뭐 협회 이렇게 해서 쌓인 거라고. 서로 우리끼리도 막 그런 얘기 있거든. 막 캐스파가 우리 싫어하나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 파고가 영어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탈인가. 파고가 나를? 아, 이건데 하지마. 설마 그런 마인드를 가졌겠냐, 파워가. 그냥 연습 도와달라니까 연습 도와준 거지. 형 3대0 이겼다고 깨알 자랑했다고요? 와, 근데 나 1년 동안 다전제를 안 졌어,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때 파워를 마지막으로. 진짜 신기하다, 그러고 보면. 잘하고 있네. 아니, 근데 아니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ASL 내에서라고 할게. ASL 내에서 안 졌잖아, 1년 동안. 아, 정우영한테 물론 이벤트 리그 때 졌지. ASL 내에서는 안 줬으니까. 아! 이벤트 리그를 맞는데. 아, 너무 그렇게 해서 막 또 너무 이벤트 리그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제가 더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 정우영이 근데 그날은 게임 해보고 정우영이 너무 잘하더라. 그냥 게임 했을 때 정우영이 너무 잘하던데. 대세 빌드는 모르겠어요. 테란이 얼마나 또 힘든 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힘든 맵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하고. 뭐 언제는 뭐 내가 왜 뭐 좋은 거 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대회 때 왜 계속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근데 선수 때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신맵에 대한 적응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신맵에 대한 적응력이 더 뛰어난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크러싱 필드 토스가 좋다, 저거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 토스가 좋은 거 맞아요. 진짜 크러싱 필드 선배. 크러싱 필드 골드러시. 근데 처음에 내가 그냥 무조건 이기잖아. 그게 적응력의 차이예요, 진짜로. 나한테 계속 신매를 만들어준다? 나는 좋아. 적응력이 빠르거든. 그건 내 진짜 장점이에요. 신맵이 나오면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누누이. 적응하면 빡세진다. 내 말대로 됐잖아. 이게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저그들하고 토스들이 크러싱 필드 같은 거 내가 막 전승했는데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는 맞잖아. 승률 같은 게 엄청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제가 신맵 이제 하면 할수록 제가 이긴다는 것만으로도 뭐 테너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적응력의 차이야. 왜냐면 프로들은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맵이 누가 좋고 이런 거는 유불리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 근데 신맵 나왔을 때 내가 꿀을 잘 먹어요. 꿀을
그때 초창기 그런 게 있어요. 테란이 애초에 맵을 잘 안 타. 누가 잘 안 타는데? 얘기해봐. 누구? 나? 나? 얘기해봐. 그냥 네가 응원하는 사람이 선수가 우승 못했다고 얘기를 해. 어? 게임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입만 살아, 아니 손만 살아가지고. 아 우리 또 일료사님 감사합니다. 일료사님 감사드립니다. 일료사님 아 감사합니다. 일료사, 아니 최상궁님 일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료사님. 네가 뭘 알겠냐. 근데 우리 솔직히 근데 나 저런 거 하면 가짜는데 얘기해. 맞잖아. 네가 응원하는 선수가 나한테 지거나 뭐 우승 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 최상권님 감사합니다. 최상권님 감사드립니다. 맞잖아. 그건 맞아. 근데 진짜로 아 팩트로 개우들의 팬다는데 저런 애들은 패줘야 돼. 근데 진짜로 망가가고 있어 애들이. 맞잖아. 아 이제는 가짜나 보여. 근데 진짜로 네가 응원하는 선수가 그냥 우승 못해서 내가 싫다고 해. 차라리 그게 나. 뭘 구질구질하게 그걸 걸고 넘어지냐. 테라는 맵을 안 타 뭐 이러냐. 똑같이 그냥 그럼 다른 게이머들도 다른 테란 게이머들도 잘했겠지. 어 이제 와서 뭔 상관이 있냐. 3회 연속 우승했구만. 그냥 이제 갔잖아. 그냥 차라리 인정을 해. 내가 응원하는 선수 나 떨어지거나 뭐 떨어져서 너무 짜증난다. 영호야 너 너무 잘해. 진지 구정 고려해봐. 고려해볼게요. 애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8강에 테라에 2명이 있건 저가 4명이 있건 토스가 2명이 있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우승은 내가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맞잖아. 정확히는 이거예요. 그게 싫을 뿐이야. 그냥 애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뿐이야. 근데 계속 그렇게 해.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봤자. 아 이모티콘님이 또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님 아 또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또 한편으로 기대돼. 어떤 맵이 다음 시즌에 나올까 기대돼요. 진짜로 미네랄하고 가스를 공짜로 주는 맵이 나왔는데 어떤 맵이 나올까 다음 시즌에는 기대돼요.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이겨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겨내는 재미가 있어. 선배부터 모르겠는데. 아니 게임은 게임 못해도 훈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근데 또 게이머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모르잖아. 서로의 심리도 모르고 막 심리전도 모르는데 BGM이랑 답답한 거야. 그런 게 많아요. 답답하니까 막 설명해주고 싶고 막 훈수에 대해서 난 열받는 거는 내가 막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건 프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데 한 모습만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링처브에 죽었어. 근데 나는 링처브 플러스 상대가 심리전을 잘 쓴 건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은 건데 아 왜 이렇게 링을 배제하냐라고 하면 난 그것도 설명해야 돼. 그게 그냥 싫은 거야. 그게 답답한 거지. 근데 게이머만큼 몰라도 훈수 두는 것도 시청자의 재미다. 아 그것도 인정해. 근데 화내는 것도 나도 그거에 대해서 훈수 두면 짜증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어, 바로 뭐 게이머지만 훈수 드는 게 원래 그래. 근데 왜 게이머들하고 왜 선수하고 코칭 스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항상 게이머들이 별로 사이 좋은 팀이 별로 없거든. 그게 코칭 스텝은 항상 훈수를 둘러하거든. 왜냐면 얘가 이 플레이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쉬운데 그거를 이제 하잖아. 근데 게이머들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어. 그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진짜로 내가 얘기했잖아. 나 도경이 형하고 사이 안 좋았던 게 도경이 형이 내가 김준현 형한테 9-1 게임을 졌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한 시간 내내 뭐라 그러는 거야. 차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화나가지고, 아, 이제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서 서로 1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지금은 진짜 좋아. 만나면 형, 아, 형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도경이 형, 왜냐면 의리가 진짜 넘치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인데, 진짜 좋아, 근데 도경이 형,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훨씬 나. 그래도 그 형은 자기 이익 챙기려고는 안 해. 적어도 감독이라서 선수들 챙겨주려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근데, 그래서 사이 안, 그러니까, 근데 다른 팀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많아. 다른 팀도. 사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도경이 형, 요새 배그 열심히 한대요. 배그 많이 하신대요. 아니 최은성 감독님한테 하는 거는 서로 뭐라 그러는 거고 강동현 감독님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요 서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싸우는 거야. 아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밌었잖아. 어쨌든 그럼 된 거지. 아 네이버 댓글 봐서 뭐하냐. 난 우승했는데 그럼 됐지. 네이버 댓글 댓글이 아무리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내가 잘한다는 징표예요. 진짜 나는 왜냐면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야. 나는 현역 때 이것보다 더 심한 거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징표야.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나는 2010년도에 이것보다 더 잘했잖아. 난 겪었거든. 그땐 이것보다 더 심했어 진짜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아 내가 보면 물론 짜증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편해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진짜 와 난 진짜 게임하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내가 나이트 기억나는 게 2009년 에버 우승할 때 다 같이 기뻐해줬어. 와 이 영화 드디어 와 엄마한테 돌멩이한테 9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드디어 두 번째 우승을 뚫어내는구나. 얘가 정말 힘들게 뚫어내는구나. 너무 축하해줬어. 그러고서 내가 그걸 시작으로 양대 3연속 결승을 갔잖아. 지금보다 더했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티하고는 한 끗 차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또 계속 떨어지면 나에 대해서 또 아쉬워할 거야. 이건 맞아. 내가 겪어본 바로는. 뭐 아닐 수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표야. 원래 제일 잘하면 욕먹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만 먹으라고요? 10시즌하고 근데 17시즌은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7시즌도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운도 좋고 운이 근데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투혼 초반이 한 개 두 개 근데 제가 운이 진짜 좋았어요. 운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좀 아, 또 10두사, 11두사도 감사합니다. 좋은, 아, 우리 또 제이기 S92님 감사합니다. 이걸? 아! 근데, 시간에 보이긴 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감사합니다. 10분 한번 감사합니다. 맥주 한 캔만 더 가져올게요.
편지 쌓인 책장 한 켠에 어린 나의 친구 앨리스. 언제 이만 어 나 필름 안 끊겨. 필름 안 끊기지. 필름 안 끊겨. 아 근데 너무 배불러요. 저 밥 먹고 왔어요. 부모님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뭐야? 아 평가에 감사합니다. 아 나 대상 아니라고. 아 주시면 감사하지.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라? 토요일? 나는 이제 수요일날 바로 내려가야 돼요. 지스타하고 또 내려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회에서 누가 제일 까다롭냐고?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깨진 거? 아까 내가 떨어져서 깨질 뻔했거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지금까지 먹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겠지? 깨진 거 보여요? 아까 내가 떨어뜨렸거든.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먹었으면 뭐 되는 거 아닐까? 다 먹었잖아 이미. 근데 다 먹었잖아. 아니 먹어. 아니 몰라. 먹어. 왜 물어봤냐고? 아니 먹으라고 하라고 그냥 나한테 더 확신을 주라고. 아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니까 갑자기 목이 아파요. 뭔가 목이 아픈 것 같아. 지스타 때 저 현재랑 붙어요. 변현재 누구랑 붙고 싶니가 아니라 현재랑 붙어요. 아 우리 샤준수님이 또 이영욱이 감사합니다. 우리 샤준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준수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 진짜 많이 터진다. 근데 진짜 많이 터진다. 어. 지스타 나는 8강부터 시작이야. 원래 시드가 나 1장이랑 홍고 태규형인데 1장형하고 태규형이 불참이야. 불참이어가지고 6명 뽑아가지고 하는 거야. 술 먹을게요. 아 트로피만 봐도 배부르다 진짜로. 아 일자리 형이랑 인사했지. 수고했다고. 일자리 형이 카톡도 오셨어. 영어 축하한다고. 왜냐면 그게 근데 진짜 우승한 사람은 먼저 못 보내요. 진짜로 우승한 사람 먼저 못 보내고. 나도 예전에 제동이 형한테 준우승한 적이 있어. 내가 언제였지? 한 적이 있는데 축하한다고 내가 보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그렇게 해야 돼. 준우승한 그래 그게 그냥 깔끔해. 아무리 좀 막 그래도 일장형이 워낙에 일장형은 착한 사람이고. 근데 재동이 형한테 예전에 어떤 결승에서 졌어. 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막 어색하지도 않고. 왜냐면 우리가 또 막 아니 우리가 경기하는 게 지금이 레이트 때는 아닌 것 같아. 일장형이 다음 시즌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홈팀이 때인 것 같아. 아니야 실망 안 했어. 나는 왜냐면 작까지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내 옷에 그 배지가 두 개 달려있다고 애초에. 그래가지고
너무 막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너무 감사했어. 독립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건 맞아.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아직 안 취했어요 진짜로. 나는 원래 진짜 내가 술을 못 먹진 않거든. 근데 방송 키고는 잘 못 먹는데 그냥 오늘은 별로 안 취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유리가 신경 쓰여가지고 유리 먹은 거 같아 나 진짜로. 알았어, 요거까지만 먹고 그럼 소주 안 마실게. 이거 딱 먹고 끝낼 게. 아직 좀 남았거든요. 아 뭔가 진짜 취사다. 유리 먹는 느낌이야. 그 tells all the jokes only you understand and I promise to be honest if you promise to accomplish love needs this shit all we need is love. 근데 조지면 씨에서 신경전이랑 기싸움 한 후에 지면 그건 진짜 열받지. 그건 진짜 열받아. 내가 16강에서 강탈한 적이 있잖아. 언제야? PD팝? 그때 조지면 씨에서 내가 호선이 형하고 막 뭐라면 싸웠거든. 내가 졌잖아. 별 받았지 진짜. 그냥 기싸움 지는 걸 싫어하는데 그때 내가 호선이 형한테 떨어지고 반대쪽에서 재혁이 형한테 또 떨어졌을 거야. SK한테 다. 내가 그때 양대 3연속 결승하고 네 번째 시즌 양대 OS의 MS의 양대 네 번째 시즌에서 내가 16강에서 막 떨어졌어 어쨌든. 그때 아 우리 100개 통금평가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승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 백수 시즌. 그러니까 스타라는 게 영원한 건 없어. 스타라는 게임이 그래. 나만 해도 당장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뭐 그냥 내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 다 뭐 정우 형도 그렇고 윤종이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 영원한 건 없지만 영혼은 있다고? 우리 아빠 경험 맞아요. 딱 봐도 몸이 평생 운동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빠 딱 보면 진짜 실제로 보면 몸이 이래요. 막 이래. 다 근육이야. 근데 나는 그게 다 살인 줄 알았거든? 내가 사우나가서 아빠 살을 만져봤거든?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다 근육이에요. 아직 강호동 그분 몸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완전 근육이야 다 몸이. 왜 빵우는 아니 나도 원래 아파처럼 관리를 열심히 했다. 맨날 운동했거든요 선수 때. 근데 BJ 하면서 좀 나태해졌는데 이번에 살 빼야지. 근데 진짜로 뺄 때 빼야죠. 아니야 근데 나도 실제로 보면 아니 나 진짜 막 그냥 살도 그렇고 막 말은 그게 아니야. 나도 덩치 있어요. 저도 덩치 있어요 진짜로. 아빠 닮아가지고. 하위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덩치 진짜 커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 아빠랑 뼈가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봤다고 제가 저를 보고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 갈 때 됐나 보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하네. 아, 또 이호의 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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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나 돼지는 아니야 진짜로. 나 진짜 돼지 아니야. 아 저는 신누님 역 살아요. 신누님 역. 아 어릴 때가 이뻤어. 그때로 돌아가려고 지금 열심히 살 빼고 있어요. 신누님 어디? 그냥 신누님 근처 살아요. 쿨토 1인자 자리? 아니 누가 보면 용용이 지금 군대 있는 줄 알겠어. 용용 아직 군대 안 갔잖아. 야 막말로 언제 갈지 몰라 그 형. 맨날 그냥 몇 개월 뒤면 가야지 형 이렇게 했어. 아니 몰라 아직 모르는 거야. 아, 예,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 나 한신부자 그쪽 아니야. 그 반대야. 교보타워 쪽이에요, 저는 교보타워 쪽. 아,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사랑님. 3.13 누구예요? 아, 대상 안 노려요. 저는 대상을 받을 정도의 BC가 아니에요. 아, 아, 그러시구나. 아니 내가 욕심이 있으면 나도 진짜 맨날 합방 했겠지. 다른 BJ들하고 그런 거 없어. 어? 오늘 뭐 오셨다고요 사장님? 영호야 봉준이가 훈수두라도 살쪘다고.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봉준이 형이 맨날 훈수두거든요? 리얼 봉 이라면 딱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아니 그 형은 왜 자기를 몰라? 그 형이랑 나랑 20kg 넘게 차이나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살쪄도 20kg가 넘게 차이난다고요 여러분들. 야 20kg가 차이나는데 그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미주알 아니야? 봉준이는 연애 너보다 많이 했어.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착각 같은데? 미안한데 나에 대해서 알아 네가? 네 착각이야. 아 저는 물론 공개하는 건 진짜 싫어해. 그냥 뭐든지 선수 때도 그랬어. 근데 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착각이지. 민신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아 물론 지금은 군대도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데 아 선수 때는 진짜 여자친구 거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BJ하고는 뭐 그런 게 없었지. 더불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다 그래. 아니 다 그냥 조용히 만나고 다 그런 거지. 아 지금은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뭐 편하게 뭐 생각하는 건데 군대 가야 되잖아. 이제 나는 길어봤자. 매등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봉피셜, 난 여자가 꾸민 적이 없다. 아, 꿈을 깨라고요? 아, 깨겠습니다.
뭐 상황 보고 여친 썰 하나 풀자라고.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원래 그래요. 다 그래.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해. 내 사생활, 내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수 때부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음 시즌 있죠? 있어요. 있는 거는 확정이고 그 다음 시즌도 거의 있는 것 같고. 없으니까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 아 미안해 너무 센 척했다 오늘. 아니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아 너무 센 척했네. 근데 게임밖에 안 했죠 거의. 게임에 미쳐 있었어 나는. 근데 나는 이제 게임에 미쳐 있었어 가지고 항상 별로 뭔가 여자친구 만나더라도 별로 여자친구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는 그게 있었어. 1등은 내가 어쨌든 선택한 직업이니까 1등을 해야 되는 이게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그게. 아니 그게 있다는 게 아니라 회전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뭐 취향이 남자야 그거는 그거 알죠. 나하고 윤종이는 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척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알잖아. 오히려 막 그런 척을 하는 거지. 진짜 그러면 그런 척 안 하지. 혹시 추억이 떠올라 너도 힘이 들까봐 나 아직 그 마음 그대로. 윤종님 보면 그런 거 같다고요? 네, 예드님 있잖아. 왜 그래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취향 안 봐요. 근데 나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별로다 뭐 재는 사람이다 이러면 나는 진짜 아예 믿을 게 없어. 아예 원래 그래. 근데 약간 털털하고 솔직하다 그러면 되게 호감이 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린 피셜 내 라이벌은 이용호다. 아! 정윤종이 고민할 때 누가 가라고 했어요. 예린님하고 술렁팡 하라고. 누가 가라고 했어. 나잖아.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내가 가라고 했잖아. 정윤종 내가 보냈잖아. 걔도 인정해. 정윤종도 내가 보냈다고. 내가 보냈잖아. 이분은 진결 중이래요. 아니 저 그런 건 아닌데 정윤종하고 뭐 예린님하고 잘 만났으면 좋겠다. 아들 이름 정용호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갈게요. 아, 가야겠다, 오늘. 이제 가야겠다. 먹고 갈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하고, 내일이 13일, 이제 13일, 14일, 쉬고, 15일 부산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별풍선은 너무 많이 쌓였어. 진짜, 아, 공도사님, 고마워님, 막, 사과선물님, 다들. 양파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소원님 뭐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늘에 어서와.